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노코치입니다. 저번 영상에서는 라켓 잡는 법하고 그리고 점프 스윙, 하이 클리어, 준비 동작까지 배웠는데요. 오늘은 딱 하나, 포핸드 드라이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포핸드 드라이브를 치고 뒤에 하이클리어까지 이따가 연결을 할 겁니다. 근데 아직 하이클리어 모르시거나 영상 안 보신 분들은 제가 전 영상 링크 띄워두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보고 오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포핸드 드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핸드 드라이브는 종류가 다양해요. 뭐 예를 들면 이 셔틀이 여유있게 왔을 때 크게 스윙하는 드라이브가 있고요. 그리고 앞에서 짧게 이렇게 짧게 잡아주는 드라이브가 있고 잡아서 쳐주는 드라이브, 잡아서 쳐주는 드라이브, 그리고 수비 형태에서 위로 왔을 때 드라이브, 짧게 치는 이런 드라이브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저희는 이 드라이브, 모든 드라이브를 다 배우기에는 영상의 길이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오늘은 제 초보자 위주의 가장 기초적인 드라이브 먼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드라이브는 뭐냐면 여유 있게 공이 왔을 때 크게 드라이브 하는 방법하고 그다음에 공이 빠르게 왔을 때 짧게 드라이브 하는 방법. 수비적인 드라이브는 다음에 배우고 오늘은 이 가운데에서 우측으로 나가면서 치는 포핸드 드라이브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저희 스텝 먼저 잡고 갈게요. 스텝은 코치님들마다 다르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오른발, 왼발, 오른발 3스텝으로 알려드리는데 2스텝이 편하신 분들은 2스텝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오른쪽 3스텝 알려드리는 이유가 보통 드라이브가 연계가 되는 경우는 스매싱을 때리고 드라이브를 가는 경우예요. 저번 영상에 말씀드렸듯이 내가 때리면 상대방이 치는 타이밍에 점프를 띄워줘야 돼요. 근데 내가 가운데 가기 전에 상대방이 쳤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출발을 해야 되는데 두 발로 가기에는 다리 기신 분들은 갈 수 있지만 조금 거리가 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른발, 왼발, 오른발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저는 3스텝으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2스텝이 편하신 분들은 2스텝 하시면 돼요. 정답은 없습니다. 가운데서 준비를 하시고 오른발부터 나갈 거예요. 오른발 하나, 오른쪽으로 나가실게요. 하나 하고 왼발을 뒤에 붙입니다. 둘, 그리고 왼발 차주면서 오른발 셋 하면서 런지 자세를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거는 왼발이 떨어지면 안 돼요. 처음에 배우시는 분들은 하나, 둘 하고 셔틀이 좀 멀리 있으니까 내가 런지를 하면서 이렇게 왼발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면 돌아오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중심 이동이 안 잡히기 때문에 좋은 타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무릎 낮추고 있다가 하나, 둘, 셋 무릎을 딱 잡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들어오는 스텝 하나, 둘, 셋 했어요. 가장 좋은 건 오른발 차고 오른발, 왼발 한 번에 들어오는 게 좋습니다. 하나, 둘, 셋 차면서 하나, 둘 이렇게 둘, 셋 오른발부터 하나, 둘 하나, 둘, 셋 한 번에 하나 이런 식으로 들어와 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어린 학생분들이나 아니면 다리에 좀 힘이 부족하거나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은 한 번에 차는 게 무리가 가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스텝, 3스텝 해주시고 이 오른발부터 뒤로 빼서 하나, 둘 이렇게 2스텝으로 들어오셔도 무관합니다. 다만 조금 늦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1스텝으로 해주시고 조금 무릎이나 뭐 연골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은 2스텝 밟아서 들어오셔도 괜찮습니다. 이 왼발이 생각보다 많이 중요해요. 오른발을 딱 차고 오른발 디뎠을 때 내가 마지막 발을 크게 잡았어요. 마지막 발을 크게 잡았는데 왼발을 그냥 땅에 붙이고 있으면 이 발을 다시 차고 나오는 게 너무 힘들겠죠. 멀리 잡았는데 다시 나오는 게 힘들겠죠. 그래서 이 왼쪽 발을 살짝 끌어주시고 그러면 몸이 자연스럽게 내가 저 더 들어가시면서 일어나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내가 가는 힘을 이용해서 타구를 빠르게 해주고 끌고 일어나서 나오는 이 스텝을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 둘, 왼발 끌고 뛰어서 준비. 그래서 배드민턴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 신발을 산 지 지금 일주일밖에 안 돼가지고 저는 여기 지금 아직 라인이 없는데 배드민턴 하시는 분들 보면 여기가 많이 까져요. 신발을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끌어주기 때문에 이쪽이 많이 까지는 거예요. 이쪽이 아주 달아가지고 거의 양말이 보일 정도로 달아주시면 A조가 돼 있을 겁니다. 이제 스윙을 잡아보도록 할게요. 드라이브는 처음에 크게 스윙, 크게 연습을 하셔야 돼요. 처음에 이렇게 작게 연습하면 나중에 크게 치는 타구를 어떻게 쳐야 될지 모를 수도 있어요. 드라이브는 항상 정확한 임팩트에서 잡아서 때려줘야 되는데 앞에서 이 빨리 치는 것만 연습하면 나중에 빼서 치는 게 어떤 느낌인지 감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초보자분들은 크게 연습을 하시는 게 좋아요. 오른발 첫 발에 자 오른손을 열어줍니다. 어깨까지 클리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열어야 돼요. 그래서 이 손목을 잡고 있다가 라켓을 이렇게 돌려 잡는 거 아닙니다. 이 상태에서 손목을 이렇게 열어주세요. 너무 넘어가지 않게 진짜 여유 있는 건 넘어가도 괜찮아요. 근데 그렇게까지 여유 있는 공은 많이 안 올 테니까 자 준비하시고 오른발에 열어주세요. 하나 열어주고 왼발 가고 오른발 디디면서 스윙을 같이 해주십니다. 이때 스윙은 일자로 하시면 안 되고 이 라켓의 헤드가 살짝 우측에 있어야 돼요. 오른쪽에서 타구를 해주는 겁니다. 오른쪽에서. 여기서 팔이 펴지면서 스윙이 나오는 게 좋습니다. 굽어 있다가 팔이 펴지면서 스윙을 잡아주는데 우측에서 스윙을 해줘야 공이 일자로 반듯하게 나가는데 이 공을 너무 가운데 안쪽에다 두고 스윙을 해버리면 대각으로 가겠죠. 그래서 내가 이 스텝을 셔틀이 어디로 오는지 보고 나가는 게 중요해요. 셔틀도 안 보고 그냥 나오고 있어요. 근데 공이 이쪽으로 오면은 몸에 붙어서 스윙을 이렇게 해야겠죠. 이렇게. 그래서 항상 가운데서 보시고 멀리 오면 그거에 맞춰서 첫 두 발을 작게 가고 마지막을 크게 가주는 게 좋습니다. 첫 발부터 크게 와버리면 이미 붙으면은 이렇게 쳐야 돼요. 보고 있다 첫 두 발을 작게 가고 항상 마지막 발을 크게 잡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헤드는 열어준 상태에서 일자가 아닌 라켓의 헤드가 살짝 오른쪽에 잡아주시고 스윙 해주시는데 셔틀이 여유 있게 와서 내가 크게 스윙하는 경우는 배 정도 높이까지만 스윙을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잡아준다. 내가 이 스윙을 밑에까지 이렇게 끝까지 숙여버리는 게 아니에요. 클리어처럼 끝까지 숙이는 게 아니고 여기서 잡아주셔야 돼요. 배 쪽에서 잡아준다. 이렇게 잡아주시고 이 잡아준다는 느낌이 어떤 건지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 손이 지금 저희가 이렇게 잡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 헤드가 빠져요. 헤드가 빠질 때 이쪽 부분이 떠야 됩니다. 이 그립과 손바닥의 간격이 떨어져 있고 이 세 손가락에는 힘이 많이 없어야 돼요. 힘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손이 떨어져 있고 스윙을 하실 때 지금 헤드가 이렇게 빠져 있는 상태예요. 헤드가 빠져 있는 상태에서 잡아주는 하나 잡아주고 하나 잡아주고 잡아주고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줘야 됩니다. 하나 둘 셋 네, 이게 잡는 스윙이에요. 이런 느낌을 가지라는 거지 무조건 이 손을 이렇게 펴고 타구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손에 힘을 굉장히 많이 뺀 상태에서 이 그립과 손바닥 부분에 공간을 만들고 이 공간을 붙이면서 이렇게 붙여주는 이 악력을 이용하면서 손목과 팔과 같이 동시에 스윙이 나오면 그게 잡히는 스윙이에요. 그리고 짧은 스윙이 있어요. 셔틀콕이 되게 빨리 왔을 때 이때는 손목을 열어줍니다. 주위 이 상태로 있다가 오른쪽 왔다 공이 그러면 바로 하나 트는 거예요. 손목을 트는 거예요. 라켓을 다르게 잡는 게 아니라 똑같이 손목을 틀어주십니다. 이 상태에서 오른발에 하나 열어주는 거예요. 하나 이게 빨라야 돼요. 하나 둘 짧게 한 번 더 준비 하나 둘 셋 끝이에요. 하나 둘 셋 그러면 내가 짧은 스윙은 가슴 정도 높이 하나 둘 가슴 정도 높이까지 스윙을 해주시고 큰 스윙은 골반에서 배 정도까지 골반에서 배 정도까지 잡아주시고 나머지는 가슴 정도 잡아주시면 됩니다. 처음에 직선으로 우리가 직선으로 보내야 되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직선으로 이렇게 스윙을 하면은 팔도 많이 써지고 어깨도 조금 아프고 뭐 손목도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고 잡히는 느낌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초보자잖아요. 잘 모르시는 분들은 연습을 하실 때 바깥으로 이렇게 어깨를 빼서 이렇게 바깥으로 연습하시는 게 아니고 가운데로 모아줘야 됩니다. 스윙을 크게 하면 빼서 가운데로 짧은 것도 열어서 가운데로
큰 거 빼서 가운데로, 짧은 거 가운데로. 항상 가운데로 연습을 해주시는데 타구는 우측에서 해야 돼요. 오른쪽 45도 정도에서 타구는 하시되 이쪽에서 타구를 하고 직선으로 반듯하게 타구를 하고 그리고 끝날 때 가운데로 모이면 셔틀콕은 직선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럼 제가 치면서 추가적인 부분 이야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직접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운데서 준비. 저희가 근데 완전 중앙에서 준비를 하면 옆으로 밀리면서 칠 수밖에 없고 지금 저희 상황이 뒤에서 드라이브를 하는 상황이고 앞에 파트너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연습을 하실 때 조금 뒤에서 준비를 하고 살짝 사선 앞으로 나오면서 스윙을 해주셔야 공격적인 드라이브를 칠 수 있습니다. 자, 해볼게요. 준비. 둘, 크게. 처음에 연습하실 때 크게 해야 된다 했어요. 열어서 준비 한 번 더. 자, 열어주고 배 정도까지 스윙 한 번 더. 자, 빼서 크게 잡아주고 한 번 더. 준비 하나. 열고 크게. 그렇죠, 준비. 자, 헤드는 세워져 있어야 돼요. 이 헤드가 밑으로 이렇게 떨어지면 공격적인 드라이브가 안 가겠죠? 그래서 공격적으로 하려면 헤드를 세운 상태로 빼서 세운 상태. 셔틀이 좀 앞으로 오면 많이 들어와주면서 스윙 잡아주고 한 번 더 스윙 잡아주고 그렇죠. 배 정도 높이 해서 잡아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열어주고 한 개 더 하나 둘 열어주고. 자, 여기서 이제 좀 빠르게 오는 드라이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손 열리는 걸 잘 봐야 돼요. 준비 하나 둘 바로 열어주고 바로 이쪽 이 손 열고 바로 스윙 한 번 더 열어주고 바로 스윙 한 번 더 준비 열어주고 우짜 열어주고 바로 스윙 다섯 개만 더 쳐볼게요. 준비 자 열어주고 스윙 잠깐 열고 스윙 준비 열고 스윙 준비 열고 스윙 한 번 더 열고 스윙 크게 오는 드라이브는 이렇게 쳐주시고 이 드라이브가 상대방도 공격적으로 쳐서 좀 낮게 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 스윙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보통 이렇게 많이들 하실 거예요. 이렇게 밑으로 헤드가 밑으로 들어가면 당연히 공격적인 드라이브가 안 가고 수비적인 드라이브가 가겠죠. 높이 떠서 이럴 때는 저희가 무릎을 낮추고 있잖아요. 가운데서 이래서 낮추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낮추고 있다가 세워서 이렇게 쳐줘야 돼요. 한 번 더. 자, 떨어지는 거 이렇게 치면 안 되고 세워서 항상 내가 밑에 있다가 세워서 스윙을 해줘야 네트에 공격적으로 칠 수 있어요. 공격적으로. 이거를 오는 걸 이렇게 치면 당연히 수비형으로 이렇게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하나 더. 스텝을 옆으로 나왔는데 셔틀이 앞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끝까지 안 밀려오고 쭉 오면은 내가 옆에 치면 되는데 공이 앞에 툭 떨어져 갑자기. 그러면 여기서 그냥 치면 땅바닥에 걸리겠죠? 한번 해볼게요. 셔틀이 내가 옆으로 왔는데 앞에 있어. 그러면 이게 지금 당연히 바닥으로 가겠죠.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 헤드를 그냥 때려주는 게 아니라 그립을 앞으로 밀어주면서 때려줘야 돼. 때린다기보다는 밀어준다는 느낌으로 쳐주시면 됩니다. 앞으로 떨어졌을 때 밀어주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여기서 헤드 바닥에 꽂으면 그냥 걸리는 거예요. 바로 다 준비 왔을 때 앞쪽에 떨어지면 밀어주고 앞으로 이런 거는 잡아야겠죠. 옆에 있었으니까. 자, 이것도 잡고 그냥 이것도 잡고. 근데 내가 왔는데 앞에 떨어졌어. 이런 거 밀어야 돼요. 그냥 바닥에 떨어뜨려 버리면 안 됩니다. 처음 출발도 잘 봐야 돼요. 옆으로 갈지 앞으로 들어갈지 이 부분을 잘 캐치하셔서 출발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제가 이야기해드렸던 첫 발을 크게 나오면 어떻게 되냐 해볼게요. 이러면 이렇게 붙어 쳐야겠죠. 첫 발을 크게 나왔어. 이렇게 쳐야죠. 그러니까 첫 발을 작게 나오고 마지막을 크게 첫 발을 작게 나오고 마지막을 크게 잡아줘야 내가 발에 맞춰서 셋이 된단 말이죠. 하나 둘 발이랑 같이 되는데 첫 발을 크게 오면 이렇게 계속 붙어서 쳐야 돼. 하나 이렇게 붙어서 이러면 안 되죠. 하나 둘 셋 발이랑 동시 한 번 더 하나 둘 발이랑 동시 이렇게 스윙을 해주셔야 돼요. 뒤에 클리어하고 오른쪽까지 연결해서 동작하겠습니다. 준비 올라가면서 치고 바로 열어서 셋 한 번 더
하나, 둘, 셋. 준비. 이게 제가 전에 말한 것처럼 상대방이 치는 타이밍에 주는 겁니다. 그 예를 들어 레슨을 내가 받아요. 그러면 코치님이 공을 쳐주는 타이밍의 가운데 찍을 수 있도록. 자, 해볼게요. 뛰고 하나, 둘, 주는 타이밍에. 점프, 둘, 주는 타이밍에 셋. 한 번 더 준비. 하나, 둘, 셋, 뛰고 주는 타이밍에. 오케이. 제가 거리를 잘 보라 했잖아요. 가운데로 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럴 때 어떻게 치냐면 클리어 치고 내가 왔어요. 근데 가운데로 온다? 멀어지면서 치면 돼. 내가 이거를 그냥 발이 가버리면 또 붙어서 쳐야 되잖아. 항상 스윙은 펴질 때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운데로 오면 내가 멀어지면서 스윙. 조금 오른쪽으로 오면 한 발 나가고 멀리 오면 세 발 나가고 이거를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자, 가운데 옆에 다 주세요. 아무데나 랜덤으로 주세요. 오고 있다가 빠지면서 둘, 셋, 치고 멀리 가면 잡아주고 한번 준비. 둘, 셋, 점프 바로 쳐주고 이 연습이 잘 돼야 돼요. 하나 멀어지면서 준비 치고 나가면서 준비. 딱 세 번만 더 할게요. 바로 멀어지면서 둘, 셋, 나가고. 자, 이렇게 연결까지 동작해봤습니다. 저도 이렇게 헌포를 한 지가 되게 오랜만이에요. 그래서 몇 개 안 했는데도 엄청 힘든데 이렇게 열심히 레슨 받는 분들 너무 멋있고 존경스럽습니다. 오늘도 두 번째 영상이에요.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했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었으면 피드백 남겨주시면 제가 반영해서 다음 영상 또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 백핸드 드라이브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